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바위 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 색은 람이랑 흑다, 초를 섞어서 검정색을 만들었고요. 바위 선을 지금 따라서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위 선을 그리고 나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바위선 그리실 때는요, 다른 선할 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바림선 아래쪽에 금분으로 이제 선을 하나 더 치게 되는데, 바위가 너무 얇으면 금분이 잘 도드라지지 않고 두께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미나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조금 거창하죠? 요즘에 막 이것이 달라졌다, 뭐 이것만 비밀이다, 이런 이런 제목들이 너무 많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네, 미나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그쵸? 아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죠. 가족.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격 많이 좋아졌다고. 옛날에는 예민까칠했는데 마음이 편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은 거기서 엄마나 언니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도 마음이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림 그리면서 조금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도 갖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네,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좀, 정신이 맑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 아니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하니까 처리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멀티가 이제 능하기 때문에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몇년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른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하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한 시간이라도 딱 분만 잡고 그림만 보고 있으니까 좀 집중하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되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신기했던 경험이긴 한데, 그냥 그림을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계속 그리다 보면, 내 마음 좀 깊은 곳에 있었던, 좀 엉켰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이렇게 겪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속 밑에 눌려있던 그런 감정들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좀 해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내 모습, 뭐 그때 상처받았었던 내 모습, 약간 이런 게 보이면서 좀, 네,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애들만 재워놓고 이제 맨날 새벽 1, 2시까지 그리고,
또 꽂히면 3, 4시까지 그리고 막 이렇게 했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나로 저한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림으로 저한테 집중을 했던 건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엄마가 돼서도 본인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좋아하는 거한 가지씩은 꼭 하시면서, 나를 위한 시간, 오롯이 나만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